기술의 빠른 발전은 기계로 하여금 인간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만약 기계의 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게 된다면 어떨까? 퀴즈쇼에서 바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향해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인간의 지적인 수준이 필요한 행위를 기계가 자동화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수준이 높아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은 현실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인가? 산업혁명의 변화의 시기에 적응하지 못했던 기업이나 국가들은 흥망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의 시기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국가나 지능정보 기술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은 이제 산업과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현재를 들여다본다. 공연의 중심지 서울 해화동. 이곳에서 생소한 콘서트가 열렸다. 바둑을 해설하는 바둑 콘서트다. 대상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경기.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중계 화면에서 한시도 시선을 떼지 못했다. 세계적 수준의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이 공식 발표된 것은 지난 2월. 시간적인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조금 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인간에게 도전한 인공지능 알파고에 사람들의 관심도 쏟아지기 시작했다. 알파고는 구글이 인수한 영국의 인공지능 회사 딥마인드가 탄생시킨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대결에서 99.8%의 승률을 자랑하며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을 증명해왔다. 알파고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유럽 선수권을 제패한 바둑 챔피언 판우이에게 승리하면서부터였다. 무려 3대 0의 완승을 거두면서 프로 바둑기사를 이긴 최초의 인공지능으로 인정받게 됐던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약 20년 전, IBM이 개발한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당시에 체스 세계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다. 이 역시 무척이나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알파고의 승리는 경우가 조금 달랐다. 체스와는 다른 바둑이기 때문이다. 체스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에 40승에 그치지만 바둑은 10에 170승에 달한다. 우주의 원자보다도 많은 숫자. 그런데 어떻게 알파고는 바둑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 기존의 바둑 프로그램은 그저 단순 수읽기 위주였는데 지금은 알파고는 인간의 감각, 모양을 이해하는 직관 능력을 흉내낸, 신경망으로 흉내낸 바둑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고는 그 수읽기 엔진 외에도 모양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수읽기 탐색 공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은 수는 일찌감치 배제하고 될 것 같은 수만 조금 진행해보고 그 상황에서 형세를 판단하고 그 탐색 공간의 폭과 그 깊이를 동시에 줄인 거죠. It will never get tired. In pink is this fable. 경기를 하루 앞둔 기자회견에서 구글의 회장이었던 에릭 슈미트는 이번 대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But I've concluded that the winner here, no matter what happens, is humanity. That humanity wins because the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will make each and every other human being in the entire world smarter,
more capable, just better human beings in every country, no matter what happens.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3월 9일. 첫 번째 대국을 앞둔 대국장인은 국내 언론뿐 아니라 외신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의 높은 관심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인공지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역사적인 대결. 이세돌 9단의 선공으로 첫 수가 놓였다. 대국은 3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그리고 결과는 186수 만에 알파고의 불계승으로 끝이 났다. 알파고의 실력이 애초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향상돼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 당황한 것은 이세돌 9단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뭐 진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너무 놀랬고, 물론 초반에 나쁠 때도 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봐도 질 줄 몰라가지고요. 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계속된 2국 그리고 3국에서도 이세돌 9단의 패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알파고는 박빙의 대결을 펼치면서도 번번이 승기를 가져갔다. 우리가 이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알파고의 진정한 실력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죠.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1월 28일 날 발표된 네이처 논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5년 10월 달에 유럽 챔피언 판후이하고 두었던 바둑판 기록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건데, 작년 10월 달 바둑 판후이하고의 기록을 보면 판후이는 당연히 바둑을 우리나라 프로 기사급으로 보면 정말 못 두는 분이시지만 알파고도 그렇게 잘 두지를 못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그 기록을 기반으로 이세돌 9단도 정말 자신감 있으셨던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지면 정말 지는 거다 말씀하셨고, 2국에서는 이세돌 9단이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그거보다 더 잘한 거죠. 결론은 뭐냐면 알파고는 상대방에 맞춰서 겨우 딱 이길 정도로 잘하다 보니까 작년 10월 달 판후이하고의 알파고 실력이 진정한 실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계를 석권하며 바둑 천재라 불렸던 이세돌 9단의 연패. 외신들은 기사를 쏟아냈다. 인간이 기계에 패했다. 알파고가 신의 경지에 올랐다. 처음의 의도와 달리 사람들에게선 인공지능이 두렵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영화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이었다. 달라진 것은 상상이 현실화돼가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해해 나가야 할까? 인공지능이란 분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지적인 수준이 필요한 행위를 기계가 자동화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방법론이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번에 알파고의 경우에는 이제 순전히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어떤 가상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이제 구현을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를 아예 바꿔가지고 이제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드웨어 자체를 인공지능을 위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이제 그런 노력도 있고요. 지능을 가진 컴퓨터의 개념은 1950년 등장한 튜링 테스트로부터 시작됐다.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실험인 튜링 테스트는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컴퓨터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인공지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로부터 6년 뒤 미국의 존 메카시 박사에게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각 대학에선 꾸준히 인공지능을 연구해왔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놀라운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컴퓨터가 발전한 2000년대부터였다. 그 대표작이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이다. 왓슨은 2011년 미국의 유명 퀴즈쇼에서 우승하면서 스타로 떠올랐다.
인간의 두뇌에 근접한 인공지능으로의 발전.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토록 빠른 시간 내에 급격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일까? 여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의 인공지능연구센터.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지난해 특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다. How is the weather? 날씨가 어떠냐 그랬더니 Snowing. 눈이 내린다고 제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First question. Who is your...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인공지능, 일명 상상력 기계는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생각하는 과정을 흉내냈다. 즉, 기계가 만화 영화를 학습해 특정 화면이나 단어에 맞는 대사를 직접 상상해내도록 만든 것이다. 뽀로로를 보면서 로봇이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뽀로로에 나오는 장면하고 언어들하고 이런 걸로부터 개념을 만들어서 이 개념이 서로 연상작용을 하도록 하는 신경망을 구성했고요. 그 신경, 그러니까 개념 신경망인데 이 개념들 간에는 낮은 개념으로부터 상위의 개념으로 그 개념 신경망이 층을 많이 쌓아가면서 점점 개념들을 연상시키고 결합시키고 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이 바로 딥러닝이다. 딥러닝이란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을 뜻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신경망 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딥러닝은 일반적인 다른 머신러닝하고 좀 다른 것이 신경망 구조인데 층이 많은 신경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딥하다는 게 층이 많다는 뜻이고요. 층을 많이 쌓으면은 저희가 한 것처럼 뽀로로 만화 영화의 줄거리도 학습할 수 있고 아니면 최근에 많이 그 결과가 나온 게 웹상에서 영상을 뭐 수백만 장을 모아놓고 그 영상에 나온 그 동물 이름을 알아맞힌다든지 아니면 음성인식을 할 때 그 음성인식 성능을 급격적으로 향상한다든지 한 결과들이 다 딥러닝을 통해서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위해선 또 하나 필요한 조건이 있다. 학습할 데이터가 많아야 한다는 것.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빅데이터다.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대규모 데이터를 뜻한다. 상상력 기계도 만화 영화 183편 분량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다. 한 90년까지의 인공지능은 이런 빅데이터에 기반한 그 머신러닝을 통한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게 아니고 주로 규칙 기반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규칙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집어넣어줬습니다, 기계한테. 근데 이런 방식은 사실은 계속 인공지능이 스스로 성능을 향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넣어준 게 잘하면은 그 수준에 머물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데이터를 많이 쓰면 알파고 바둑도 그렇고 저희가 한 뽀로로 만화 영화도 그렇고 이 데이터가 많은 걸 이용해서 그 머신러닝 방식을 써서 일종의 프로그래밍을 사람이 해준다기보다는 기계가 스스로 하는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주는 게 프로그래밍을 시키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스스로 성능을 이제 향상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많이 관측하고 이거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함으로 인해서. 예.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을 이뤄낸 딥러닝과 빅데이터. 알파고 역시 이에 기반해 스스로 학습했고 그것은 이세돌 9단이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됐다. 긴장 속에 펼쳐진 네 번째 대국.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누르고 승리를 따낸 것이다. 무려 4시간 45분, 180수 만에 패배를 선언한 알파고. 슈퍼컴퓨터 1202대가 연결된 인공지능을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환호를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오히려 이렇게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에게 세 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학습 능력 중의 하나를 원샷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어렸을 때 강아지를 두세 마리만 봐도 그 다음 평생 개를 인식합니다. 인공지능 기계는 수천만 번의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세돌 9단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원샷 학습 방법을 제대로 보여주신 거죠. 세 번 게임을 하고 알파고에게 적응을 했으니까. 비록 최종 스코어는 4대 1,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지만 대결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인공지능이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점. 동시에 인간의 잠재력을 확인한 만큼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인간의 손에 달렸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정말로 사람 뇌처럼 이제 정교하게 그리고 잘 학습이 됐다, 디자인돼 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과학적인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런 형 이상학적인 그 영혼이라는 걸 이제 배제한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현재 단계에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의 인계 이제 인지 기능을 얘기를 할 때 좀 여러모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렇게 바둑이라는 게임의 구간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를 이겼다고 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의 인지 기능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일반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히 현재의 인공지능은 인간을 보조해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얼굴 인식, 음성 인식 등의 분야에선 인식률 90%를 넘어서는 발전을 보였으며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분야에도 가지를 뻗어나가는 중이다. 최근 스위스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드론이 좋은 예다. 복잡한 숲속에서 장애물을 피해가며 스스로 비행하는 이 드론은 산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상캐스터가 등장했다. 인공지능이 날씨를 예측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에게 날씨에 맞춘 일정 관리까지 조언해준다. 인공지능의 활약은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 분야에서도 펼쳐졌다. 미국 예일대가 개발한 인공지능은 악보를 이용해 기본 음계의 조합을 분석, 고난도의 음계를 작곡해낸다. 거장의 음악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구글이 개발한 또 다른 인공지능은 주어진 이미지를 스스로 재해석해 추상화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미 29점의 그림을 팔아 1억 원이 넘는 돈까지 벌어들였다. 우리의 상상 너머까지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2012년 설립된 이곳은 지난해 국내 자문사로서는 최초로 로보 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된 ISA라는 계좌를 겨냥을 해서 만든 플랫폼이고요. 단순히 이제 예적금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국내에 있는 펀드 데이터들 그리고 파생결합증권, MMF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다 넣음으로써 이제 고객님들께서 ISA 관련해서 가장 이제 위험 성향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로봇을 뜻하는 로보와 투자 전문가를 뜻하는 어드바이저의 합성어인 로보 어드바이저. 금융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신개념 자산관리 서비스로 전문가가 담당하던 자산관리를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미 미국에선 금융업계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AT커니는 로보 어드바이저들의 운용 자산 규모를 2020년까지 2조 2천억 달러, 약 2,600조 원으로 전망하며 그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는 미국 전체 투자 금액의 5.6%에 달한다.
그동안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금융권의 투자 전문가들이 주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담당해온 일종의 전문 영역이었다. 이를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것이 어째서 이토록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일까? 로보 어드바이저가 기존에 운영되는 방식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이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의사결정 또는 분석할 수 있는 지표의 숫자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떤 포뮬라나 시스템 형태로 바꿔놓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표와 가격, 특히 가격 지표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장점이 있고요. 그동안 그 높은 수수료나 진입장벽 때문에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분들께 인터넷을 통해서 접점을 넓혀가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런 장점들에 힘입어 홍콩과 일본 등 아시아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아직은 상대적으로 활용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우리나라 역시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의 활용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든 인공지능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법을 이해하는 인공지능, 일명 인공지능 변호사다.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시킨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이다. 터미네이터처럼 어떤 로봇 변호사가 등장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변호사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때 과정이 재판에 나가기 전에 수많은 자료를 검토를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또 서면을 쓰게 되거든요. 거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개발될 겁니다. 현재의 인공지능 변호사는 다량의 법률 판례를 분석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수준까지 개발돼 있다. 한마디로 법률 내비게이션인 셈이다. 다른 시스템을 통해선 검색되지 않는 정보들까지 찾아내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들을 네트워크 형태로 전달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현재는 1차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답을 해주는 꿈의 인공지능. 결국은 인간이 재판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을 재판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고 그 들어가기 직전에 기계가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시간이나 이런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왜곡 현상은 있겠죠. 생태계가 교란되는. 그렇지만 금방 회복돼서 새로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고 더 좋은 쪽으로 진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폭넓은 확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점도 동반한다. 전문직으로 여겨지던 작업들까지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 것이다. 이런 우려들은 정말 사실이 될까? 우리가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써 직업의 반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중에서 반이 사라진다라는 거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산업혁명 때 보면 18세기, 19세기에 당시 존재하던 직업의 80%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직업이 사라지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 많은 직업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라지는 직업에 집중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더 많고 더 편한 직업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인해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다. 머지않은 미래, 인간에게 편리한 일상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이 될 지능형 로봇이다. 그동안 많은 영화에서는
인공지능을 갖게 된 로봇이 세상을 파괴하고 인류를 지배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해왔다. 사람들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게 됐지만 현재의 인공지능 로봇은 이런 상상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8월 대전 야구장에선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선 것은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휴보였다. 휴보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인재들이 만들어낸 한국 최초의 인간형 로봇이다. 지난해 세계적인 재난로봇 경진대회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23팀의 로봇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해 전 세계 연구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세계 최고의 재난대응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미션들을 거쳐야 했다. 가상의 오염된 실내로 들어가 밸브를 잠그거나 계단을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고 전동 공구를 들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총 8개의 미션을 모두 수행해냈다. 특히 핸들을 돌려가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하차에 성공하는 모습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휴보로 인해 인공지능 로봇은 재난 현장에까지 투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인공지능 로봇의 무한한 가능성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 다른 인공지능 로봇들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개발되고 있는 로봇은 인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로봇이다. 팔을 들어올릴 힘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근력 보조 시스템이다. 효과는 근전도 검사를 통해 검증됐다. 로봇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근육의 반응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 로봇이 사용자의 근력을 확실히 보조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영화 아이언맨 내 그 노약자 장애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상생활이 근력이 없어서 이제 부족한 분들이 착용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육체적으로 약간 경쟁이 안 되는 경향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부분을 착용하고 육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 상지 근력 보조 장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로봇은 근력을 보조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움직임을 지능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춰가는 것. 근력 보조 시스템으로서 꼭 필요한 이 기능은 인공지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로봇에 이제 각종 센서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힘을 줄 때 힘을 줄 수 있는 센서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바이오닉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근육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힘을 주는 것들 이런 센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많은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이 사용자가 어떻게 움직이려는지 파악을 하고 그 움직이려는 그 동작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도 담당한다. 일본의 간병 로봇 파르로. 노인 전문 요양시설에서 활약하고 있는 파르로는 40cm에 불과한 작은 로봇이지만 노인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우울증 치료와 치매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 싱가포르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감성 로봇 나딘도 마찬가지다. Hello, Nadine. Hi, I can really feel your smile today. Thank you. Do you need to eat? If you leave these people alone, they will be going down very quickly. So these people need to be always in interaction. So Nadine is typically a robot that could stay when there is nobody else to read stories, to maintain conversation, to try to make some simple games with color or whatever.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나디는 자폐증 환자의 치료에 이용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가 개발되고 있다. 키보가 그 주인공이다. 사람처럼 두 발과 두 팔을 가진 키보는 2011년 지금의 형태로 공개돼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감정 교류 로봇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는 사람처럼 다양한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울고 웃고 찡그리기까지 키보가 표현할 수 있는 표정은 무려 10가지가 넘는다. 다른 로봇에게선 찾기 힘든 점이다. 키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과 뭐 지능까지 똑같이 쫓아가는 그런 휴머노이드입니다.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인간의 얼굴 표정을 구현할 수 있는 얼굴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는 게 저희 로봇이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감성 교류가 가능한 감성 교류에 초점을 둔 휴머노이드라고 보시면 되죠.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스스로 움직이기도 한다.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를 말한 거니? 맞아. 알았어. 옆으로 옆으로. 뒤로 갈게. 이 정도쯤이야. 키보가 이런 행동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사용자의 얼굴과 위치를 인식하는 카메라, 음성을 인식하는 마이크 등 기본적인 인식 기술들이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술들은 키보가 사람처럼 움직이고 말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보조해준다. 키보의 활약은 끝나지 않는다. 노래에 맞춰 선보이는 립싱크와 춤은 키보가 자랑하는 특기다. 로봇은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행위를 그 모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모방을 해서 그 인간적인 그 어떤 표현이나 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갈까 하는 게 지금의 가장 일반적인 추세고요. 그러니까 키보가 하는 뭐 인간적 표현 같은 것도 다 사람을 쫓아서 학습하는 겁니다. 그 키보의 표현이나 얼굴 표정 같은 거는 사람이 하는 것들을 로봇이 똑같이 캡처를 해서 쫓아가는 기술들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철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사람의 행위를 쫓아가는 모방하는 그 수준에 와 있고요. 어떻게 하면 잘 모방할 거냐, 사람이 웃는 건 어떻게 웃는데 나는 어떻게 웃겠다라는 그런 기술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방에서의 업무를 돕기 위한 가사 전담 주방 로봇도 개발되고 있다. 물체 인식과 고난도의 손가락 움직임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 시로스다. 시로스는 그 로봇의 기능 중에 그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그 중요한 기술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봇의 감성 교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그 지능을 구성하는 뭐 오감 플러스 판단하는 지능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분야가 행위입니다. 작업하는 두 손 두 팔로 작업하는 분야인데요. 이게 결국은 그 로봇의 그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래에 가장 커다란 영역이 될 겁니다. 시로스는 인간의 손기술을 쫓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양팔과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여 칼을 잡을 수도 채소를 썰 수도 있다. 인간에게는 단순한 일이어도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해야 하는 로봇에게는 상당한 고난도의 일. 시로스는 스스로 샐러드를 완성해낼 뿐 아니라 사용자의 명령에 맞춰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오기도 한다.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다음엔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요.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고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는 SF 영화 속의 어두운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곧 인공지능에 대해 섣부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은 그 모습을 달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물 받으리긴 조금 아쉬워요.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아주 미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뭐 지능지수를 하면 성인에 비해서 성인의 지수가 한 100이라고 보면은 한 30도 안 되는 수준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은 아직 기술적으로 아니고 설령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에 가까이 와서 정말 사람의 판단을 이렇게 잘 한다면은 그게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적은 아니다는 거죠. 마치 주판이나 또 컴퓨터나 이런 것 같이 우리가 그것이 없었더라면 하나씩 손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인공지능한테 말로 물어보면 얘가 답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내 정보를 다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점점 유용해지면 쓰게 되고 쓰다 보면 이제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수준도 오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인공지능도 어쩌면 스마트폰 같은 게 될 것 같습니다.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결국은 쓰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안 쓰면 불편하게 되는. 지금 생기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위협 요소는 제거하도록 통제하려고 하는 약간의 경계는 하면서 내가 잘 활용해서 나를 성장할 수 있고 나한테 유용할 수 있게 사용하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들을 해나가야 할까?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연구에 발빠르게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컴퓨터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엑소브레인 프로젝트다. 연구기간 10년, 연구비 1천억 원에 달하는 이 대형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지적 노동을 보조하는 컴퓨터를 완성해내는 것. 현재 엑소브레인은 모의 퀴즈쇼에서 주장원전 우승까지 차지한 상태다. 정부는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 인공지능 분야의 육성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지능정보기술연구소의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전략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작년에 저희들이 선정했던 8개 KICT 분야 외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해서 새롭게 전략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과 정부가 협력을 해서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이 연구소를 통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이제 핵심 공통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또한 기업 간의 어떤 데이터를 서로 모아서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돼야 할 문제들은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인공지능을 연구할 인적 인프라의 구축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뤄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구글이 알파고를 탄생시킨 것도 전문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딥마인드. 영국의 스타트업이잖아요. 구글이 인수한 한 5천억 주고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박사급 딥러닝 기계학습 전문가들이 한 100명 정도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50명 정도는 IT 전문가들입니다. 뭐 네트워킹 해야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 해야 될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50명 정도는 이제 회사에서 운영을 해주는 200명 정도 직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결국 딥마인드라는 단 하나의 스타트업에 딥러닝 전문가가 1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나라 전체
박사급 학생들을 배제하고 박사급 정말 진정한 기계학습 전문가는 글쎄요, 50명이 안 될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간을 향한 인공지능의 도전. 그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볼 때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 자체를 바꿔놓을 날도 머지않았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의 위대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